안녕하세요. 와우 TV 티타임의 DJ 한민 그리고 대중음악 평론가 이도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네, 오늘 와우 TV 티타임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월드 DJ 페스티벌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실 거예요. 네, 그 월드 DJ 페스티벌의 총 연출 감독님을 네. 모셨습니다. 유재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모신 게 아니라 이 두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게 네. 제 집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출장은 잘 안 다니는데 주로 서울에 있다가 네, 오늘 시흥 이 먼 시흥까지 제가 운전을 해서 왔어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시흥에 있는 어디죠? 아,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였어요. 아, 네.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이었는데 이곳이 문화공간으로 바뀌어가지고 전체 평수가 한 12,000평 정도 돼요. 어차피 네. 넓더라고요. 네, 네. 넓어요. 운동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은 시흥에서 가장 좋은 네. 위치에 있고 공기도 좋고 대신 교통은 불편한 이곳이 바로 시흥 그 ABC 행복학습타운. 네, 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감독님의 숙소에 있습니다. 숙소에요. 네. 네. 일단 강의나 인터뷰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한 달에 몇 개나 하세요? 강의 인터뷰 총 합해서. 이렇게 편차에 따라서 많이 틀린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아니 이틀에 한 번 꼴은 하지 않을까. 와, 오, 많네요. 이틀에 네. 한 번 꼴이면 예 정말 많네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침에는 광주, 점심에는 대전, 그 다음에 지나선 청주 이럴 때도 있어요. 아, 그러면 건강 관리 좀 잘 하고 계세요? 원래 건강해요. 네.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그리고 생각도 밝고 여기 공기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좀 무리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조금은 좀 이렇게 과중한 업무 네. 양이 굉장히 크고 또 최근에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도 높아지고 또 해야 될 것도 많아져가지고 입술이 안 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법인이라는 게 뉴스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그 유재현 대표 감독님은 이제 상상공장으로 늘 상징이 되어 왔는데 얼마 전에 뉴스라는 가치기업 네, 맞습니다. 네, 가치기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그 법인으로 이제 예. 바뀌신 거죠? 예, 바뀌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지만 원래 상상공장이라는 것을 2001년도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법인으로 만든 건 2003년도 9월달 그때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제가 만들었지만 그 법적으로는 그 법률상으로는 제가 법인의 대표가 아니에요. 아, 다른 분이 대표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는 놈이에요. 네. 내가 만들면 맞는 거지. 그게 사장을 하든 회장을 하든 대표를 하든 감독을 하든 난 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 네. 이런 식이죠. 그게 이제는 상상공장이었고 그 상상공장이 한 12년, 13년을 간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기업이 커지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소유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사실은 뭐 소유냐 존재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릭 프롬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소유냐 존재가 아니냐 소유냐 비움이냐 그래서 비웠어요. 비우니까 뭐예요? 네. 새로 만든 것이 뉴스인데 그 뉴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이 RYU거든요. 네. 거기다 S를 붙이면 뉴스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좀 발음이 뉴스냐 뉴스냐 네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에 뉴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가치 있는 뉴스, 더 정확한 네. 뉴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뉴스고 저희 아버님이 출근하시거든요. 두 사람이 모이면은 뉴스겠죠? 네.
아. 그러면 이번 네, 그 맞아요. 뉴스에는 네. 이제 대표로 돼 있으신 거죠? 네, 법인의 대표. 아, 네, 다행이네요. 네. 이제 이름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이렇게 딱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죠. 맞아요. 가문의 이름은 네. 스미스 뭐 이런 것도 네. 알잖아요. 다 보면은 그 이름인데, 우리도 우리의 어떤 조상 생각하고 그 조상의 욕먹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고민 끝에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 가치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또 인터넷에 보니까 가치가 같이, 네. 같이 함께라는 뜻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 뉴스의 그 뭐 모토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치기업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치해야 가치있다. 네. 가치? 가치를 만드는. 사실은 브랜드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라는 것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웃음도 나오고 아 그래 그럴 수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치를 더하고 곱하고 나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DJ 문화가 있다 그러면 DJ 문화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네.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이 있다 그러면 그 일렉페를 더 가치 있게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더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이 뉴스이고요. 사실 상상공장 시절은 가장 큰 이 메인 핵심 키워드가 상상이었어요. 네. 새로운 것, 아이디어적인 것들인데 저는 그것을 더 떠나서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가치 있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도 만들고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네. 그 역할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의 가장 첫 번째인 큰 프로젝트가 아마 네.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공개된 사운스 퍼레이드라는 네. 페스티벌일 텐데 일단 왜 사운스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운즈가 아닙니다. 네, 사운즈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자꾸 사운즈 이렇게 하는데 네. 실제로는 브랜드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사운스 퍼레이드는 제가 2001년 12월 달에 만든 브랜드예요. 아 이미 있었어요. 클럽데이 이후에 제가 클럽데이 형식보다 더 진보시킨 것이 사운스 퍼레이드였어요. 근데 그 사운스가 사운드 플러스 댄스를 합쳐서 사운즈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문화를 갖다가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퍼레이드의 주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점을 이어나간다라면 그게 퍼레이드가 된다 해서 사운스 퍼레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페스티벌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죠. 그래서 페스티벌이란 말이 저한테는 이제 지루해졌어요. 예. 퍼레이드라는 네. 용어를 쓴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차별화하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월드페 계속하지.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 한민 씨한테 그럼 밥만 계속 먹어라 평상 동안 네. 그 밥 맛있지 않냐 네.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가끔은 스파게티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제는 저의 기획들 어떻게 보면 월드페가 10주년이라고 했을 때 대단한 라인업 대단한 아이디어 이게 아니에요. 더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그게 더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게 더 개인적인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한 거는 2001년도 12월에 만들어서 2002년도 2월 3월에 행사를 했었던 거를 다시 이어가는데 초심에서 시작해서 전혀 다른 어떠한 그 가치를 만드는 그 작업을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월디페의 향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때 제가 만든 거를 하나도 법적으로 네. 등록을 해놓은 적이 없어요. 아. 왜? 내가 만들었는데 클럽데이도 똑같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원래 클럽데이 닷컴도 제가 갖고 있었고요. 네. 홍대 닷컴도 제가 갖고 있었고요.
레이브 C5000K라도 제가 갖고 있어서 프랜스 C5000K라도 제가 갖고 있어서 네. 다 버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유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좀 익숙한 거였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모든 거를 다 법적으로 등록을 안 했는데 딱 하나 등록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월드맨인가요? 네. 아. 사실은 어떠한 그 저도 요번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 페스티벌의 소유는 어느 걸로 정해질까? 만든 사람일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상표권이더라고요. 네. 이제 다 이해됐죠? 네. 아, 그러네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네. 네. 단, 조금 천천히 가자. 왜? 조금은 좀 기침도 하고, 조금 그 아픈 그 시기가 조금 다가올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통 페스티벌의 이제 대표님들, 네. 네. 대표 이런 직함을 많이 쓰는데, 유독 감독님이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자, 이 발음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처음에 상상공장도 이게 공장, 우리가 얘기하는 팩토리 개념이냐, 네. 그게 아니거든요. 마스터거든요. 장인공, 장인장자를 썼거든요. 뉴스냐, 네. 이게 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기획자로서 감독이라고 불려지는데 저의 마지막 불리는 말이 제가 만약에 죽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감독을 넘어서 감동이었어 라는 게 사실은 네. 제 작은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되기 위한 그 감독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총괄하고 기획을 하고 책임을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대표직까지 같이 해보시니까 대표직은 별로 재미없으시죠, 사실? 아니요, 저는 좀 틀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는 그 2016년부터는 감독이 아닌 그냥 대표로 살려고요. 네. 그 대표로 산다라는 거는 한 기업의 가장이 돼가지고 그 기업에 함께하는 친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이제는 50대가 돼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아닌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가 되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거든요. 결국 그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같이 가치를 만들자. 네.